뚝 묻었어? 안 떴어. 애기들이 눈 떴잖아. 기분이 어때? 응? 아이고, 아이고. 기분이 어때? 응? 아빠가 애기 한 마리 데려갈게요. 애기 납치한다. 애기 납치해버리기. 애기 납치했다. 네, 애기 납치했다. 어이구, 눈 뜬 거 봐. 어이구. 복고풍 같아. 어떡해. 어, 눈 뜬 거 봐. 어이구. 어머, 어떡해. 응? 응? 어머, 아직 못 걸어? 아이고, 언제 걸 수 있어? 아, 너무 귀엽다. 들어가지 말라니까 또 여기 있네. 애기들 뭐하나? 쟤는 뭐야? 쟤 배를 까고 자네. 아이고. 자, 우리 꼬물이들이 세 마리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. 똥 냄새. 자, 어쨌든 굉장히 편안하게 잠자고 있고 현재 눈을 떴는데 제가 한 마리만 잠시 깨워볼게요. 아이고, 코너가 깨웠네, 알아서. 꼬리 치워봐. 하나야. 지금 차례대로 둘째, 셋째, 넷째인데요. 넷째가 진짜 제일 커요. 넷째가 제일 크고 지금 푸동푸동하니 잘 있고요. 우리 셋째 같은 경우에는 탯줄을 잘못 잘랐었는데 다행히도 제일 작았다가 그래도 두 번째로 지금 큰 덩치를 갖고 있어요. 뭐 둘째랑 거의 비슷한 덩치를 갖고 있죠. 안녕 하양 백꼬마.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고 제가 평생 키울 우리 둘째예요. 우리 여러분들이 둘째, 셋째, 넷째 다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신데요. 사실 출산 전부터 친인척들이랑 얘기를 맞춰놓은 상황이라 만약에 출산이 잘 된다면 한 마리만 빼고 분양을 할 예정이었어요. 근데 현재 눈을 잘 떴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을 자주자주 만날 수 있는 친인척들에게 분양을 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주 보여줄 거예요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어쨌든 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촬영을 했습니다. 지금 귀도 열렸고요. 눈도 잘 떴어요. 그리고 우리 고나도 요즘에 체력 관리하느라 제가 먹이를 하루에 네다섯 번씩 조금씩 계속 주거든요. 아, 맹수의 습격. 아, 아. 아파요. 여긴 정글이에요. 아, 아이고, 아이고, 이 작은 맹수가 절 물었어요. 이번에 손을 물었어. 귀여워. 배고파? 어, 할 줄 마, 할 줄 마, 할 줄 마. 안 돼, 몸에 안 좋아. 내가 깨끗하긴 한데 몸에 안 좋아. 간질간질간질. 너가 나 깨물었으니까 간질간질간질. 아이고, 아이고, 그 간질간질. 간질간질. 아, 귀여워. 자,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귀엽잖아요. 아, 매일매일 이런 모습 보니까 기분 좋아요. 출근할 때도 좋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올 때도 기분 좋고. 고나도 쉴 때는 고나도 맨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
애들 젖주고 조금 쪽잠 자고 젖주고 똥 닦아주고 그러느라 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이 우리 꼬물이들이랑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름을 사실 제가 아직도 못 정했어요. 우리 여러분들이 추천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 강아지 첫 애기들이다 보니까 약간 가족들이랑 상의도 하고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아직 못 정했는데 어쨌든 조만간 지어서 다음 영상 때는 이름을 꼭 밝히도록 하고요. 밝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해서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신기하고 귀여운 친구들로 찾아뵐게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 고노야, 오늘 깎아 먹을까? 발가락이 털났네.